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책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 쓰여진 책이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극악무도한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네로 같은 사람은 로마를 불태우고 거기서 시를 쓰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죠. 크리스찬들을 못 살게 굴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안 황제는 그 몇 배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아니, 말살을 해버렸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로마 황제는 누군가를 희생물로 삼길 원했어요. 궤변을 만듭니다. 로마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로마를 도와주는 신들이 떠났기 때문인데, 로마의 신들이 왜 떠났냐? 유일신 예수만을 고집하는 저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저 크리스찬 놈들을 죽여야 로마가 잘 산다. 이런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쓰는 이 요한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찍었어요. 저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90이 넘도록 살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이끌고 있으니 저놈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던졌지만 요한이 살아나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모 섬이라는 섬에 유배됐을 때 받은 계시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8절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 귀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알파요 오메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Z까지. 이 말은 뭐죠?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은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내가 쥐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쥐고 있다. 나는 전능자다. 이 전능자인데 이 전능자가 성경에 보니까 시제가 세 개가 나오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보통 우리가 시제를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제가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뭐냐?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 집안의 우환 때문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집안에 병자가 있어서 병수발을 5년, 10년, 20년을 내도 이게 끝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그런데 이제도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현재에도 나는 전능자로 역사하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을 위해서 태양을 뒤로, 해시계를 뒤로 15도나 뒤로 백해가지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줄 만큼 우리의 삶에도 전능하게 역사하는 분이 예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시작하신 주님이 오메가, 끝도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저 지하교인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지하 땅굴에서 기도하면서 오매불망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들 같은 자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매일같이 순교를 당하는 중동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언제나 끝이 나나 이놈의 인생,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와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어둠도 억울함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내가 그
끝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 장차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 악, 모든 억울함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의 계시, 여기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주었나 단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가? 예수. 그 예수의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히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의 끝, 그 부분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요한 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겁을 주는 책이 아니고 복을 주는 책입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겁을 먹고 종말에 관한 책이야 두려워하지. 그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어서 겁먹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은 읽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별명이 제5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 겁을 먹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들을 그냥 무슨 정감록이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처럼 막 짜맞추고 막 666, 뭐 666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이 신용카드가, 크레디트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신용카드는 666이다 쓰지 말자 그랬는데, 신용카드 지금 여기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쓰죠. 그 다음에 바코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찍는 거 어디 공원 같은 데 들어가면 찍을 때도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666이다 그랬어요. 디즈니랜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제가 바로 디즈니랜드 그 근처에 살아서 잘 알아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종이표를 주다가 나중에 이걸 찍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666 디즈니 불매운동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찍고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베리칩 나왔죠. 베리칩 갖고도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이렇게 무슨 수수께끼 뭐 퍼즐 맞추듯이 해석하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꿰맞추면은 이상한 궤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때 러시아와 냉전 중이었잖아.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를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러시아는 곡과 마곡이고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내가 그걸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막 겁박을 주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이 크리스찬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겁을 먹게 만들고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준비시켜서 주님 오시는 날 복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하실 때 난 이제도 있다,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힘드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전에도 있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전에도 주님이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간증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이 장차 오셔서 여러분 삶에,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온 북한 땅에, 온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 억울한 일, 부조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심판하시고 공의롭고 아름답고 악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새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일곱 영과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했어요. 왜?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꽉 차 계시고 온 우주 안에 꽉 차 계신 성령님을 일곱 가지 영으로 설명한 이사야서 11장 2절을 설명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일곱 가지예요. 세면서 한번 세보세요. 시작.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시한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보혜사,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여러분을 상담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5절 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의 끼기를 원하.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사람들, 도미티안 황제가 문제입니다. 악랄하고 아주 잔인한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지금 교회를 뛰쳐나가고 죽음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미티안들, 그런 수많은 로마 황제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저 북한의 그런 지도자들, 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걱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 바뀔 때마다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5년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영원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대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나라와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중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믿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오셨던 예수가 하신 일과 장차 하실 일을 또 한번 설명합니다.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라는 단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그래서 내 삶이 우중충하고 어둡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울과 소망 없음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자들이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해요. 심령의 천국이 임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밝아져요. 따뜻해져요. 옛날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부턴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됩니다. 남자가 40대, 50대 돼서요, 이 설교를 듣다가 울어요. 테레를 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피도 눈물도 없고 저 뭐 남의 집 자식 이랬던 자들이 그 테레비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지금 여러분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 지내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무관했어요. 나도 불교 신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냐 내 자식들아 오늘도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만드신 그 주님은 장차 오신다는 얘기죠. 7절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 이 구름 타고 온단 말은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성경에는 항상 구름이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도 어떤 시상식이나 그런 걸 보면 막 이렇게 연기를 피워주고 주인공이 쫙 등장하듯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 오시는 날은 구름 가운데 장엄한 오세요. 그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때 여러분 포함,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포함, 안 믿고 죽은 사람 포함,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주님을 보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다 일어나서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는다고요. 산에 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묻혀져 계신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그때 산이 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가라, 심판받아, 예수 앞으로 다 밀어내는 초장관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미리 돌아가신 분들은 홀연히 부활합니다. 백만 분의 일초에 착 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완벽한 육체를 입고 변화돼요. 그리고 영생을 살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일,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영원토록
하프나 치면서 찬송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죠. 일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왕노릇, 영생토록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그 일을 즐기면서 영생토록 새 육신을 입고 새 하늘 새 땅에서 내게 주신 새로운 일, 새로운 잡,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영생토록 사는 것이 신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어요. 우리가 신나는 일이 내일 있으면 소풍 가거나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천국은 그거의 연속이에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새로운 곳으로 꽉 찬 넓고 광대한 곳이기 때문에 영생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전부 다 영광의 몸을 입고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 큰일 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됐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믿은 자도 보겠지만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정들이에요. 성경은 모든 걸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빌라도가 시켜서 했겠지만은 성경은 기록해요. 그날 그를 예수를 찌른 자도 본다. 그리고 뭐 한대요? 예수 믿는 자들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이들은 애곡한다. 통곡한다. 애곡한다. 왜? 지옥 가니까. 그를 찌른 자, 예수를 거부한 자, 예수 앞에서 내가 주먹 믿지, 예수 안 믿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 이 순간까지 예수가 오는 그 수많은 세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 통곡합니다. 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감옥은 10년 들어가면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옥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지옥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과 구대기와 이런 장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렇게 찌른 자도 기억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섬긴 자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한 자도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래? 7절 후반부에 그러하리다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란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란 뜻인데 헬라어로 아멘이,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그러하리란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헬라어로는 나이에요. 한번 자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는 아주 수준 있는 교회로 소문났기 때문에 헬라어 배웁시다. 나이. 예, 기억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가. 아 그렇구나. 예, 헬라어로는 나이. 히브리 말로는 아멘. 나이 아멘. 자, 제가 축복 이제 선포할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나이 아멘. 아멘. 아멘 해도 돼요. 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실 예수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큰 소리가 나면서 일곱 교회에 편지 써라. 교회에다가 편지 써라. 교회에다 메시지 보내라. 교회에다 설교해라. 이 음성을 딱 듣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다가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보기 원하시죠? 저도 보기 원해요. 그 예수님이 뭐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읽어보죠.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20절에 교회라고 돼 있어요. 20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일곱이란 말은 완전수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를 포함, 순복음 대국에도 포함. 예수님이 장차 오시겠지만 지금은 뭐하고 계세요?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기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듬고 새롭게 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를? 알파와 오메가를. 주님이 오셨을 때 애곡하지 않도록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영광 중에서 주님께 막 기쁨으로 잔치할 자들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사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김 집사 힘내, 에? 최 장로님 힘내, 에? 야 아무개야 힘들지? 내가 장차 올 거야 힘내.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두들겨 맞을 때 그 예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나중에 예수가 오면 변화될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검버섯 있고 이빨 두 개 빠져 있고, 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장차 오실 예수가 지금 딱 요한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조금 이따 볼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보겠는데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무슨 색인가 잘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 15, 16절, 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참 묘사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뭇발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두들겨 맞고 돌아가실 때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빛나고 존귀하고 위엄 있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임금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도 보았고 저와 여러분도 잠시 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하얗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머리부터 닮는구나. 우리 장로회장님도, 에? 저도 오늘 세트로 옷도 세트로 같이 입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죠? 하, 나도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교회를 가꾸고 계신 거예요. 핏값으로 세신 우리 순복음 대국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다듬고 새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인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요한은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18절에 잘 묘사되어 있죠.
자,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두려워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시작이요 또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제부터 오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보여줄 테니 그것으로 빨리 편지 써라. 빨리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8,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은 열쇠를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9장에는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기는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 우리 주님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 지옥의 열쇠. 이 열쇠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열쇠, 이 말씀을 배워서 천국을 열어 네 심령을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네 남은 인생을 천국 인생 살아라. 지옥 열쇠도 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막으면서 너네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지옥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이 지식의 열쇠로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이 땅을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지식을 빨리 적어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해라 라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왜요? 그 기록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천국의 지식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일생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워진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가슴치게 만드는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그 음부의 열쇠로 닫으시고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새롭게 준비시키고 계신 그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저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